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공관위원이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뭐 그런 일은 없었다. 뭐 그리고 SBS 단독 취재 때 공관위원 누군가에게 김영선 의원이 야, 내가 이런 거가 있어. 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해. 나 이거 폭로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좋은 지역구 줘. 뭐 이런 식의 어떤 압박을 했다. 이게 언론의 이 표현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이 번지잖아요. 그러면 네. 압박이라는 단어 안 써요. 협박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또 복수잖아요. 네. 한 명이 아니라 공관위원 그렇죠. 복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공관위원 복수가 지금 사실인 거죠. SBS 그거는. 단독 취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압박인지 협박인지는 그 단어를 규정하는 사람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압박인가? 거의 협박으로 들리는데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자분들이라면 네. 일단 이게 좀 엮어야 되잖아요. 맨 처음 나온 얘기가 뭡니까? 지금 뉴스토마토 얘기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오선 의원이 옆에 앉아있는데 쌍욕을 한다는 거잖아요. 옆에 앉아있는데 쌍욕을 해서 여기 있는 소위 참모그룹들이 벙쪄 있었고 공무원이 있을 때도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밥을 먹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공무원들이 여기 캠프 관계자들이겠죠? 전화를 해가지고 야,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선 의원 정도가 쩔쩔맬 정도라면 예.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쩔쩔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컷오프 됐어.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다 돼? 됐죠. 예. 그게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저는 김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공관위원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본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어떤 힘의 원천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명태균 말에 따르면 텔레그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럼 이 힘의 원천은 김건희 씨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상. 저희는 정황상. 그러니까 공관위원들이 이렇게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 거죠. 단칼에 놓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아, 그 당시에 김건희 한동훈 간의 공천 갈등이 매우 강했구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칼에 놓으랍니까? 사실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이거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대통령 부인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게 사실이야? 이거 이놈 나쁜 놈이네? 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걸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단칼에 이 기사 내부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미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양측 간에 대단히 큰 갈등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 매우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러 번 있었을 가능성. 그렇죠. 하나 한 것만 아니었을. 예. 여러 번이 아니라서. 그래. 처음이 아니니까. 말 안 돼. 그러면서 다들 또, 알고 있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익숙한 예. 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거를 뭐 이 부정하는 공관위원이 이철규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공관위원이 절대 그렇지 않다. 김영선 전 의원은 이미 당무감사에 따라 컷오프 대상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컷오프 대상자가 될 판이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뭐야 나 컷오프 시켜. 나 공천 안 주면 다 폭로할 거야.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컷오프 대상자니까. 대상자가 될 판이니까. 그리고 컷오프가 될 대상자가 된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의 구도에서 그게 한동훈 대 김건희든지 아니면 당대 용산이든지 그 갈등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도의 본질을 사실은 총선 때는 당대 용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열어보니까 한동훈 대 김건희였던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황을 추정해봐도 지금 이철규 의원이 하는 말을 봐도 그리고 그 이 총선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봐도 구도는 한동훈 대 김건희였던 것 같다. 이 얘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정황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예. 맞아요. SBS 그 보도를 봐도 그 A씨라고 되어 있는 그 공관위원이 한 얘기가 김영선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공천을 해야 된다.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 김건희 여사를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공관위원들한테. 그 만약에 정말
공관위원들이 네. 이게 정말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 그렇죠.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했지.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면 네. 그래요. 지금 전화합니다. 여사님,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아세요? 전화를 했어야죠. 근데 제가 그렇지. 볼 때는 전화 안 했다. 왜냐? 전화를 하면 네. 깨지니까. 전화를 하면 네. 왜 그게 잘못됐어? 될 수가 있어서 네 전화를 안 한 것 같다. 네. 이 구조가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면 쇼다. 이게 가면 무도회가 맞네.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컷오프라고 얘기를 듣고 야, 안 되겠다. 컷오프니까 캠프에 전화해서 야, 빨리 보도자료 만들어라. 보도자료 만들어서 우리 김에 간다라고. 험지 간다고 해. 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이거 봐야 되니까 줘야 돼. 기사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아, 너 김에 가는구나라고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내 말 들었네. 네, 그랬더니 김영선이 서울에 올라가서 공관위원한테 야, 너 뭐 얘기 안 들었어? 다 얘기된 내용이잖아. 확인해보라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뿌리가 어디예요? 김건희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김건희지.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그 역할을 누가 예를 들면 했어요? 명칭은 한 거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해,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밤 9시에 네. 장인수 기자가 공개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청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라고 한 그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례들, 제2, 제3의 명태균 사례, 네. 김영선 사례가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거기 싶습니다. 뭐 앵커로 가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조금 여기 네. 스피치에서 조금 공개 안 됩니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태균 씨는 아니야. 그러겠죠. 이 사건은 아니야. 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관계자 아니잖아. 장르는 그렇죠. 근데 같은 장르죠. 예? 장르는 같은 장르지. 뉴스 토마토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장르가 이 장르도 있고 공천 개입이라는 장르도 있고 다른 장르도 또 나온다. 네. 또 나온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녹취록이 5시간이 있는데 5시간이에요? 그거는 나왔잖아요. 지금 외부가. 5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가 한 장르만 있을까? 오늘 하는 얘기는 다른 장르니까 그러면? 아니 오늘 하는 장르는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집중되시는 공천 개입 장르겠죠. 그러니까 스릴러인 거죠, 지금. 아, 이게 네. 일부러 끝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군요. 코로나 SF가 아니고 스릴러인 거죠. 아니, 뉴스토마토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서울의 네. 소리나 장인수 기자도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황을 네. 보면. 일단 오늘은 스릴러다, 오늘 틀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황을 보면 네. 작년 11월, 12월부터 네. 소위 50, 60명의 검사 출신들이 공천에 꽂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핵심적으로 어디냐, 영남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분란이 있었겠어요. 작업들이 얼마나 벌어지겠죠. 한 사례가 창원. 얼마나 의창, 많은. 그러니까 창원, 의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현직 검사가 거의 간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나서 이원석 검사총장이 너 장난치냐 현직 검사가 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날라가 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날라갔고 윤핵관이 2022년에 밀었던 사람이 현직 의원이 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사례잖아요. 예. 그러면 영남 지역에 이 사례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례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온다면 그렇죠. 예. 네. 사람 그 말한 화자 그리고 연루된 사람 화자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그렇죠. 예. 결국 최종 종착지는 누가 까야 되나 그거는 김건희 씨가 스스로 까야 되나. 김건희 씨가 만약에 그 연루가 돼 있다면 그렇죠? 아니, 검찰 조사가 돼야지 본인이 그렇지. 얘기할 텐데 특검. 얘기할 턱이 없겠죠. 아, 좀 상황이 이게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거는 같아요. 이 나라꼴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게 네.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지 않는 주가 없고 네. 그리고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인가 싶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일들이 아니, 설마 당선 때부터 계속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